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4월 둘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가 어르신들의 일자리 공간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한 개인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갑작스럽게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구민들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강서구 소재 지하철 역사 안에 어르신들의 바람을 담은 일자리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과 김포공항역 두 곳에 시니어 일자리 상점을 열었습니다. 개점에 앞서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인 서울 강서 시니어 클럽에서는 근무할 어르신 참여자를 모집하고 현장 교육을 철저히 실시했으며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9월에 개관한 저희 강서 시니어 클럽은 강서구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이번에 개점한 두 개의 점포 외에도 GS25 편의점 등 어르신들의 능력과 경륜에 적합한 일자리 그리고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포공항역에 마련된 호호실실 공방에서는 수세미, 파우치, 가방 등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손뜨개 공예품과 함께 초콜릿, 떡, 과자 등 제주 특산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장산역에 마련된 카페 이막에서는 커피와 컵과일, 샌드위치, 쿠키 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었어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보람되고 삶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 강서 시니어 클럽 등 16개소 수행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GS 시니어 편의점 운영, 노노케어, 스쿨존 교통 지원 등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진 않을까 불안한 적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보다 안전한 개인 안심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 안심번호가 도입됩니다. 개인 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 번호로 네이버, 카카오, 패스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처음 한 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안심번호 활용으로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고 이용자의 허위 기재를 줄일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일시적인 장애나 갑작스런 사고로 휠체어나 목발 등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구민들을 위해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 서비스를 2018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활보조기구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의 물품이 많아 그동안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 서비스 사업은 한시적으로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일상적인 활동을 돕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구민들이 대여할 수 있는 기구는 휠체어, 목욕의자, 목발, 척추보조기 등 22개 품목으로 1회 1개월 동안 무료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대여를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장애인 단체 통합 사무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구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활보조기구를 장애인복지과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기부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강서 어린이 솜씨 자랑대회 5월 4일 온라인 개최를 앞두고 오는 4월 30일까지 지역 내 재능 있는 어린이들의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약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유튜브와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동요 부르기, 그림 그리기, 글짓기 세 개 부문으로 열리며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주제는 대회 날인 5월 4일 오후 1시 30분 아이강서TV 유튜브를 통해 공개됩니다. 동요 부르기 부문은 개별 신청은 받지 않으며 학교별로 최대 3팀까지 선착순으로 총 40팀만 신청받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영상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부문 역시 오는 30일까지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